박병일 명장의 특별한 정비 도구가 동원됐다. 이것이 바로 소리 갖고 진다는 2차원 정비 방법입니다. 1차원 정비 육안으로 보는 거, 2차원으로 소리 듣고. 팽팽하게 조여드는 감각들. 기계식 자동차의 정비는 오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된 기술자에 의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따스함이 느껴야 되고 또 이게 나오는 배압이 굉장히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그럼 점화시가 많은 거고 또 뜨거워서는 안 돼요. 뜨거웠다면 또 연료 역시 많이 먹는 거고 점화시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습도가 있어야 돼요. 습도가 따스한 습도가 이게 촉촉한 안개에 우리가 옷에 젖는 것처럼 몸에 젖는 것처럼 그런 안개에 젖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야만이 그 차가 혼합비가 좋다. 그리고 매연도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연비도 좋은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0년대 후반 전자 엔진 시대의 개막과 함께 숙련된 정비사의 감각을 넘어 통계 이한 정비가 가능해졌다. 이를 3차원 정비라 한다. 이 흡기 쪽 센서에 볼트가 고정되어 있잖아. 악셀을 밟아도 변동이 없고 또 연료 분산 시간도 그냥 굉장히 8.5에서 굉장히 가 있는 거야. 높게 와 있거든요. 일명 데이터 정비라고도 하는데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컴퓨터, 즉 전자 제어 장치로 연결돼 있어 스캐너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진단 방법이다. 지금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흡기압 센서가 5V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볼트가 떨어졌고 연료 분산 시간 또 아까 8 정도 됐었는데 한 3 정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정상에 와 있는 거죠. 치밀한 분석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의 노하우를 요한다. 사실 현장에서 얻은 경험만 가지고 고쳐서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찾는 것을 노하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수치, 경험에서 나온 통계, 그다음에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이거를 합쳐서 어느 차든지 적용시키고 또 어느 사람한테 가르쳐줘도 그 사람도 내가 얻었던 경험, 30년의 경험보다도 가르쳐줄 때 3년, 5년 안에 해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시간, 두세 시간에 걸쳐서 고칠 수 있는 걸 한 5분에 10분 안에 그 진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노하우라고 보는 거죠. 자동차 정비계 최고 자리에 오른 박병일 명장. 그러나 그는 만족 대신 도전을, 정지 대신 전진만을 생각하며 오늘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휴일 아침, 박 명장의 손길이 분주하다. 정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그. 아, 오늘은 봉사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관련된 봉사를 하러 가는데 좀 소외된 사람들, 꼭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능, 기술 우리가 봉사하러 가는 거죠. 정비 기술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병일 명장. 그 현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제자들이 나섰다. 박 명장의 첫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장애인 이동 차량. 휠체어가 들고 나는 발판에 문제를 발견. 두드리고 조이기를 반복하며 정성을 들인다. 그런 차들은 또 사실 뭐 정비 공장이나 카샵에 가서도 쉽게 잘 안 고쳐져요, 사람들이. 예? 왜냐면 구조가 또 틀리고 또 한참 또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불편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을 이렇게 수리해 주신 거죠. 수리해 준 거죠. 낡은 조명등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는 그. 됐다. 차량의 안전 점검도 잊지 않는다. 잠깐만 놔둬요. 아, 이거 툭툭 치잖아. 부자잖아. 툭툭 치는 소리 이거.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차량이기에 박병일 명장은 정비에 만전을 기한다. 됐어. 이제 좀 낫네.
틈틈이 제자들의 정비 상황을 살피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 들어가는 쪽 코앞범프라든가 인젝터 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트러블 없어.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차는 튜닝하는 건 차네. 어? 낮은 거 보고 듣는데 앞으로 정말 인간 명장으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인간 명장이 뭐냐? 그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남한테 나눠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기술들, 기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우리는 손끝으로 도와주는데 사람들은 그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거리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해결됐을 때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기쁨들이 현실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교류할 수 있고 또 아마 또 서로 따뜻한 가슴 이런 걸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논해본 사람들만이 그 어떤 그 기쁨을 알거든요. 최고라는 영예보다 값진 것은 사람이라 말하는 박병일 명장. 기술이 비록 기계를 대상으로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향한다는 믿음으로 그는 오늘도 현장을 지킨다.